안녕하세요, 와우기타입니다. 오늘은 일렉기타 노이즈 잡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앰프에서 나는 노이즈, 그리고 또 하나는 기타에서 나는 노이즈. 이 두 가지 노이즈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좀 어느 정도 잡으면 노이즈가 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해결될 순 없어요. 노이즈가 완전히 0이 될순 없어요. 왜냐면은 뭐 제가 이과생은 아니고 뭐 전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전기 신호를 이제 소리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소리가 나기 직전에는 노이즈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이즈가 완전히 0이 될 수는 없고요. 노이즈가 완전히 0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소리가 안 납니다. 아예 어디 배선이 잘못됐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예, 완전히 노이즈가 0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네, 노이즈가 없을 순 없다. 그러나 그 노이즈를 좀 최소화할 수는 있겠죠. 네, 기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뭔가 이제 쉴드 처리를, 노이즈에 대한 쉴드 처리를 좀 해서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노이즈는 최소화하는 것이지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자, 먼저 한번 노이즈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팬더 기타고요. 팬더는 노이즈가 상당히 많기로 유명한 그런 기타죠. 볼륨을 다 올려놓고 앰프 볼륨도 이렇게 맞춰놓고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노이즈가 나요. 노이즈가 상당히 지금 큰 상태인데 자, 앰프 노이즈는 그럼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앰프를 접지하는 방법인데요. 건물에 보면 이런 콘센트가 있죠. 자, 콘센트에 보면은 이렇게 금속 부분이 튀어나온 게 있어요. 자, 이 금속 부분이 있는 콘센트여야지만이 접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없는 콘센트는 접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속 부분이 있기만 해서 또 접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금속 부분에 맞닿을 수 있도록 이 앰프 전원에 이렇게 금속 부분과 맞닿는 요런 금속이 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맞닿아서 접지선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그 건물을 통해서 땅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 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콘센트가 그렇게 생기고 이렇게 전원선이 이렇게 생겨야지만이 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앰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접지인데요. 자, 기타 접지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기타 접지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집에서 못 쓰는 선 있잖아요. 못 쓰는 전기선을 이렇게 칼을 이용해 가지고 좀 잘라서 피복을 벗겨내고 구리선을 이렇게 좀 얻어냅니다. 뭐 많이 하실 건 없고요. 뭐 한 10cm 정도 넉넉하게 그 정도의 구리선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를 분해를 해야 되겠죠. 네, 기타의 나사를 겉에 쭉 둘러준 그 나사를 다 빼주시면 돼요. 픽업에 달려있는 나사는 빼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겉에 있는 나사만 다 빼고 피크 가드를 들어 올리면 전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기타 줄도 다 빼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피크 가드를 걷어낸 다음에 그 픽업이 들어가 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처럼 이렇게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빈틈없이. 이렇게 싹 메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메우기 전에는 그냥 나무잖아요. 이렇게 나무 부분을 다 메워주시는 거죠. 이렇게 잭 들어가는 그 부분에도 이렇게 완전하게 다 메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앞쪽에 피크 들어가는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잭 들어가는 부분은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우리 확보했던 그 구리선을 이 홈이 있거든요. 그 자세히 보시면 그 배선이 연결되는 그 홈으로 집어넣어서 이 두 쪽을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선을
알루미늄 테이프 붙이실 때 그냥 같이 테이프 위쪽에다 놓고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 알루미늄 테이프 붙이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요게 힘든 작업이에요. 예, 요걸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늦은 시간이라 전동 공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냥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한 3개 정도만 채우고 난 다음에 한번 소리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가 어떻게 됐는지. 자, 아까랑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노이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전원을 켰고요. 노이즈는 요 정도. 그리고 볼륨을 약간 줄여서 9에서 8 이렇게 볼륨을 맞춰 놓으면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노이즈가 많이 이제 잡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교해 볼까요? 처음에 이랬는데 작업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됐네요. 동으로 만든 그 테이프가 있어요. 동테이프라고 해서 구리 테이프인데, 이제 그걸로 하시면은 더 효과가 좋다고는 하는데, 그 구하기가 어려워요. 일반 시중에서는 살 수도 없고, 은근히 또 그게 싸지 않아서, 저는 그냥 시중에 일반적으로 마트에서도 그냥 구할 수 있는 알루미늄 테이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동테이프는 이제 전기 전도율이 한 100%라면 알루미늄 테이프는 한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70이라도 뭐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노이즈가 좀 잡힌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노이즈 문제를 해결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은 기타 노이즈 잡는 방법 한번 해봤고요. 노이즈가 심한 그런 기타, 지금 제 기타처럼 이렇게 팬더 기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냥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연주할 때좀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쉴드 처리를 좀 해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